10분 안에 끝날 텐데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아주 훌륭한 연주를 선물하려고. 네. 자, 들으시죠. 자, 갑니다. 잠깐만요. 잠시만요. 우리 수능 보는 친구들 내일 수능 잘 보시고, 뭐 수능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음악을 전할게요. 이 음악 듣고 차분하게 내일 맞이하세요. 자, 하면 돼요? 네, 이렇게 해줄게요. 네, 제가 연주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. 나이스. 기타리스트 겸 싱어송라이터 정인성님의 연주였어요. 자, 또 뭐 어떤 노래 한 곡 해주실래요? 지금 잠 못 이루시는 분들 1095분. 네, 1095분 반갑습니다. 할 수 있는 거 있을까? 같이 할 수 있는 게 바다? 아니야, 파도의 노래? 아니면 파도의 노래 어때요? 형 노래를 이번에 홍보는 아니, 홍보긴 하지. 내 노래 말고 형 노래를 알려드리는 게 같이 불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. 바다가 보이나요 말고 파도의 노래. 파도의 노래는 파도의 노래 할게. 파도의 노래. 어? 파도의 노래.
나이스. 여러분 좋습니다. 어떻게 좋죠? 너무 좋죠? 여러분 맞습니다. 내일 아직 잠 못 이루고 계신 우리 친구들 그리고 많은 분들 지금 벌써 벌써 겨울이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. 그 새 노래를. 그래서 잠깐 갑자기 틀었습니다. 그럼 마지막 곡으로 지금 작업하는 곡을 들려주면 안 되겠지? 지금 이제 곧 발매할 노래가 있어요. 노래 제목은 산타는 이제 오지 않는데요 라는 노래예요. 그거 할 거야? 그거 하면 하면 이거 더블 붙여야지. 근데 저작권이 그러니까 하면 그럼 안 되지. 그럼 안 되지. 이거 다른 이거 대형 기획사에서는 이런 거 막 티저로 30초 막 3초 막 뭐 나오고 그거 막 활용해가지고 언론 플레이 막 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거 못하고 나 혼자 회사하고 나 혼자 홍보할 수도 없고 사실 힘 있는 기획사도 아니고 저 혼자 하거든요. 그래서 멋있게 포장해서 티저는 못해요.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쫄아이고 다만 이번 노래는 여러분 어떤 큰 기획사의 포장은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 향기가 가득할 거라고 생각해요. 그만큼 포장지가 화려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풀 시간 없고요. 그냥 무조건 알맹이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으면 합니다. 한번 잠깐만 형 연주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, 이 노래 연주? 거기만 불러드릴까요? 오늘 저희가 이거 처음 들려드린 멜로디니까 혹시 누가 이걸로 갑자기 곡이 저희가 발매하기 전에 나오면 그건 표절입니다. 아무튼 내일 나오고 그러진 않겠지. 그만 이건 자 아무튼 자 낭만유랑악단 정인성님이었고요. 그리고 저는 김준호였습니다. 나이스. 네, 끌게요. 응? 어, 뭐야? 오우, 이렇게 해서 나 아니 글 좀 보고 싶어가지고 아. 바로 안 끄고 아. 이거 되게 지금 우리 목소리가 다 들어가요. 지금? 네. 이미 지금 다 우리 목소리 다 듣고 있는 거예요.
자, 이렇게 동심 파괴 제목인데 왜 달달해요? 포장이 필요 없는 목소리. 크, 또 포장을 이렇게 해주셨네. 아, 지금 이게 끈 게 아니에요. 형. 지금 이 목소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. 나이스. 자, 형 신발 칼라 나이스. 아, 화면도 끈 건 아닌 거 아니야? 어, 우리 손 나오지. 여기 있자. 다들 나간 줄 알겠지? 아, 우리가 안 컸으니까 아닌 줄 알겠지? 하지만 이렇게 글들을 보면서 염탐하고 싶은 걸. 저는 이거 제 신발이고 양말 신고 슬리퍼 신기,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운동화 신고. 얼마 전에 비에 젖어가지고 아, 이 냄새가 빨리. 형 발냄새 형 거였구나. 어, 네. 나지? 발냄새가 나? 몰라, 나는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아저씨 스타일. 그렇다면 진짜 끕니다. 다들 나이스, 굿나이스.